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스무디 소바, 올리브 오일 칼국수 여름 메뉴 요리 교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름 메뉴라고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식당마다 새콤한 맛에 집중하거나 아삭한 맛으로 상쾌함을 주기 위해 고민할 것입니다. 소바면을 만들어 파는 수제면 집에서도 여름에는 골치가 아플 거예요. 칼국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름 특선 메뉴를 기획해 봅니다. 소바나 칼국수, 두 개의 국수 중 여름에 어울리는 면은 어떤 면이 좋을까요? 분명 차가운 성질의 메밀로 만든 소바가 여름에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칼국수도 탄력도에 따라 비빔이나 부카케 식으로 먹어도 충분한 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 쪽지로 부카케와 카케에 대한 문의를 주신 분이 계셨어요. 일본어는 동음이어도 많고 지역마다 다른 단어로 헷갈릴 때가 있는데요. 부카케 방식은 자작하게 양념을 맞춰 먹는 방식의 메뉴라고 생각하면 편하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들기름이나 참기름 비빔면이고 이태리는 올리브 오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원조는 할머니들이죠. 부드러운 자태의 하얀 소면 위에 간장과 설탕, 참기름을 툭툭 뿌려 비벼주시던 국수였습니다. 자루소바를 준비하고 스무디를 만들어 그릇에 따로 담아 찍어 먹는 스타일로 플레이팅 할 수 있습니다. 스무디 하면 달기달고 달기단 맛으로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푸른 야채와 땅콩, 오방색의 고명으로 멋진 메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얼음과 같이 갈면서 3분 내로 제조할 수 있고 특히 여성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메뉴입니다. 헬시한 음식으로 포지셔닝하고 식단 조절을 하는 분들에게도 추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는 아직 없는 것 같으니 선점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칼국수에는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메인으로 소스를 만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찍먹 스타일이 신선하겠죠? 소바에 스무디를 약간 변형해도 좋고 불고기 양념장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양껏 만들어 제공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리지널 불고기 양념장에는 참기름이 들어가는데요. 올리브 오일이나 들기름을 넣으셔도 좋을 것입니다. 대신 주의하실 점은 유화를 어느 정도 식힐지 아니면 유화 없이 기름이 동동 뜨는 스타일로 할지 결정하시고 기름 양은 알게 모르게 많이 들어가야 맛있다는 사실. 스무디의 재료는 무궁무진한데요. 주재료에 따라 예쁜 색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농도를 잡는 방법으로는 고소한 미음을 써넣거나 호박이나 당근을 삶고 깍둑썰기로 냉동시켜 놓은 후 바로 갈아 즉시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한 찍어 먹는 스타일은 식당을 위한 메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준비도 쉽고 서빙할 때도 가벼운데요. 간에 대한 컴플레인도 적은 메뉴입니다. 스무디 소바와 올리브 칼국수 어떠셨나요? 아이디어 좋으시니 더 멋진 여름 메뉴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